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울산 옥교동에 30년 동안 냉면 딱 하나만 만드신 사장님을 만나뵙고 왔습니다. 냉면도 팔고 밀면도 팔고 칼국수도 팔고 여러가지 메뉴를 파는 그런 집입니다. 근데 시작은 냉면이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30년 전부터 냉면을 만드신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한번 달려봤습니다. 뭐 이제 곧 여름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냉면철입니다. 솔직히 제가 가족들이랑 이 집이 과연 어떤 그런 맛집이기에 제 주변 분들이 추천을 해주는지 정말로 기대를 했고요. 와, 굉장히 푸짐하게 나와요. 일단 물, 비빔, 콩국수 이렇게 한번 시켜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빔을 먹었고 저희 삼촌은 물을 먹었고요. 저희 아버지는 콩국수를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들 감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냉면을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해요. 보통 밀면을 좋아하거든요, 부산 사람인지라. 근데 이 집을 먹고 나서 아, 이래서 사람들이 냉면을 먹는 거구나. 면이 굉장히 쫄깃쫄깃하고요. 와, 진짜 이 육수도 굉장히 맛있다고 하네요. 진짜 여러분들 한번 먹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진짜로 저희 삼촌이 폭풍 흑비빔을 하셨어요. 진짜로 맛이 없으면 잘 안 먹는 분인데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고요. 이 비빔도요, 양념이 얼마나 맛있는지 특별히 사장님께서 개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체인을 내달라니, 이 양념장 소스를 알려달라니 라는 그런 것도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저도 잠깐 솔깃했었는데 저 또한 이 비빔을 폭풍 흡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계속 들어가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 예, 진짜로 맛이 없으면 저도 잘 안 먹는 편인데 진짜 그 양념이랑 면이랑 잘 어우러져서 굉장히 감칠맛 도는 그런 맛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꼭 추천합니다. 한일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콩국수입니다. 저희 아버지 계속 콩국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니, 이렇게 맑고 깨끗한 콩국수가 있었나?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완전 많아요, 콩국수. 네, 한번 보세요. 진짜로 얼마나 맛있는지 저희 아버지도 계속 폭풍 흡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한번 오면 두번 갑니다. 여러분들 한일면역으로 렛츠 고고고.